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애니콜 게임에 대해서 좀 게임도 치고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브레이크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요령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초대한 학생은 김형우 학생이에요. 그 학생하고 게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콜 게임은 국민생활체육에서 초보들을 위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보통 저는 회원들이 이제 당구를 시작하면 애니콜 게임을 먼저 해요. 에잇볼보다는 애니콜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애니콜 렉 하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애니콜 렉은 아무 공이나 상관없습니다. 뭐 띠공, 단색공, 까만 공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싸우세요. 에잇볼에서는 첫 번째 공이 투포인트의 중심을 지나갔어요. 애니콜은 맨 아래 공이 투포인트의 중심으로 올 수 있게. 에잇볼과 다르죠? 이 상태에서 좀 더 올려서 쭉 올려서 쌌습니다. 그래서 투포인트의 중심선이 올 수 있도록 렉을 합니다. 꾹꾹 눌러서 그대로 삼각대 밀어서 앞으로 빼라 했어요. 자, 애니콜 렉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브레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콜 브레이크 할 건데요. 제가 큐볼을 다른 테이블에서 하나 갖고 왔어요. 애니콜 브레이크는 여기 측면에서 합니다. 측면에서 레일 브릿지를 할 건데요. 자, 볼이 가는 방향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중심 치지요. 애니콜 브레이크는 이렇게 측면을 칩니다. 첫 번째 공이 이렇게 겹쳐져서 맞아야 돼요. 여기 잘 보이나요? 이렇게 와도 안 되고요. 첫 번째 공이 온전히 맞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한 5mm 정도 겹쳐지게 여기로 와야 돼요. 큐볼의 위치입니다. 볼 하나 정도인 이 정도에서 치시면 되고요. 레일 브릿지 할 건데요. 저번에 배웠죠? 우리 레일 브릿지? 엄지와 검지 이렇게 가고 큐는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가 받쳐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할 거고요. 자, 김영호 학생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가 오늘 하이를 신었는데도 상당한 키 차이가 있네요. 자, 하얀 공이 어디로 가나 보여드릴게요. 이 공이 이렇게 가서 여기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공은 사이드 포켓으로 들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비스록 좀 하시고 하나, 둘. 보셨나요? 지금 김영우 학생이 그 부분에 쳤더니 저쪽 사이드 포켓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중심을 맞춰서 땅 브레이크가 됐을 때 볼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커는 반드시 사이드 포켓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니콜 브레이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콜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애니콜 시트예요. 이렇게 폼이 만들어져 있고요. 뭐 보통 메모지에다가 선수 하나, 선수 2 해갖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닝 수가 있어요. 이닝은 선수가 교체하기 전까지에 내가 성공시킨 볼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큐에 내가 몇 개 넣었나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분은 이쪽에다 적으시겠죠. 브레이크 했을 때 하나가 들어가면 내가 하나를 성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몇 개를 채워야 되냐? 그냥 결정하세요. 초보들은 보통 20개 정도 놓으시고요. 뭐 좀 잘 치는 사람 뭐 30개, 40개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20개를 내가 다 넣었다면 그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띠공과 단색공, 검정공 다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얘네 얘네를 구분하잖아요. 에잇볼에서는. 애니콜 게임은 말 그대로 애니콜입니다. 어떤 공이든 내가 넣고자 하는 포켓과 볼만 콜을 하시면 되세요. 뭐 럭키샷 이런 거 인정 하나도 안 돼요. 샷하기 전에 반드시 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공과 하얀 공이 같이 들어갈 경우 있어요. 그럼 이 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파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수가 볼린 핸드 손에 들고 가서 아무데나 놓고 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얀 공이 아무 볼도 못 맞췄을 경우가 있어요. 초보들은 뭐 조볼 맞춘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짝 비껴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 볼도 못 맞췄잖아요. 그 경우도 파울입니다. 또 파울이 레일 파울, 큐볼이 목적구를 마치고 나서
목적구가 레일에 안 맞았거나 큐볼이 레일에 안 맞았거나 친 다음에 어느 공이든 레일에 반드시 이 쿠션에 맞아야 돼요. 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아무 공도 안 맞았을 경우 있어요. 이렇게 살짝 뭐 밀어친다든가 살짝 쳤을 때 그때도 파울입니다. 그 다음에 볼이 바깥으로 점프볼 날 경우 있죠? 테이블 바깥으로 튕겨 나갔을 경우 이때도 파울입니다. 물론 그랬을 때는 프리볼이에요. 다 볼린 핸드로 놓고 칩니다. 만약 내가 요 볼을 겨냥해서 하나 딱 넣는데 다른 볼도 같이 들어갈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2포인트.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애니콜 게임 쳐봤는데요. 당구를 잘 치려면 게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애니콜 게임 그닥 어렵지는 않고요. 룰도 쉬우니까 구장에서 마음 맞는 분들하고 게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프로즌 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대하세요.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